아니, 그렇게 그 정순신이가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낙마해버렸잖아요. 그렇습니다.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동권을 밀어낸다, 강행한다. 야, 이건 국민을 아예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?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결국에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문제를 건너뛰고서라도 이 이동관 특보를 임명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방송 장악에 대한 플랜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방송가 쪽에서 들리는 소문들을 좀 들어보면요. 뭐 10월 17일까지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뭐 누가 이제 나를 받아놨다 이런 얘기들이 돌긴 돌더라고요. 왜 10월 17일입니까? 그게 나를 받아놨다라는 내용 말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. 뭐그 방송가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돌고 있는 것 천공이 같습니다. 10월 17일까지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? 누군가가 이제 그 날짜를 줬다고 합니다. 아, 누군가가. 예. 천공 근데 아니면 감, 이거는, 예. 네. 말씀하세요. 일단은, 예, 방송가 쪽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긴 한데, 뭐,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